자, 지금 보면, SET은, 우리가 왜 사용을 했냐면요. 우리 실장에 스케치 앱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앱입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앱 만드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문법적으로 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고, 금방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17장에 책에 있는 앱을 보면, 뭐, 이렇게 터치하고 이런 거 이제 하고 싶을 때, 스케치 하려면 터치해서 쭉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set UI tou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integer character string 뭐 이런 것만 해봤지만 UI touch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UI touch가 또 뭔지 봐야 되고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touches move라는 애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걔첫 번째 인자가 보면 이 UI touch형의 set을 사용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touches라는 변수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가지고 놀게 되어 있는데, touches의 뭐, first를 optional로 풀어서, 좌표를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딱, 요게 뭔지 모르면 지금 이 소스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셋이구나. 집합이구나. 집합이구나. 그런데 이제, UI 터치형도 또 물론 찾아봐야 되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만들 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문법적으로 수입도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 소스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문법을 강조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계속 이렇게 꼼꼼하게 꼭 알아야 될 문법 위주로 물론 제가 하는 것보다도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죠. 뭐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touches move 해가지고 되어 있고 여기 셋이고 셋은 좀 전에 봤던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셋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면 이거 좀 그때 좀쭉다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 UI touch가 또 뭐냐 이건 또 클래스네요. 부모가 ns 오브젝트고 뭐쭉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보면서 눈에 익어야 되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지금 쭉 몰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셋도 보면 뭐 변형해서 실습을 해보기 바라고요. 굉장히 많은 프로퍼티나 메소드가 있는데 뭐 다시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뭐 실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럼 제가 뭐 내용들이 많다고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서 오늘 원래 이렇게 좀 많은 내용들을 더 하려고 했었는데 뭐 하여간 오늘은 이렇게 컬렉션 타입을 정확하게 끝내는 걸 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발 부탁인데 복붙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좀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해가지고 이제 컬렉션 타입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